원장님. 에? 아, 추한 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아, 추한 게 문제예요 지금? 뭐 하시는데요? 날짜도 좀 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본 슈트에서 이렇게 하면 펴진대요. 자, 했어. 어, 좀 낮은 것 같기도. 예뻐지려면 또 고통이 있어야 되니까. 예뻐진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꾸준히 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모임 갔다가 오면 말 많이 해서 팔자주름 사이에 파운데이션이 낄 때도 있거든요. 막 한참 웃으니까. 네. 맞아요. 하도 웃어가지고. 네. 야, 빨개지기도 하고 그럴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면서 지하철에서 아 신고당해요. 신고당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 택시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가씨 지금 뭐 먹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되는 줄 알고 불안해하시겠다. 아가씨? 그 아가씨 얘기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다? 아가씨? 상관없어. 아가씨? 뭐 아니면 뭐 소개팅 직전에 내가 팔자주름이 컴플렉스다. 그러면 소개팅 직전에 막 화장실 가서 으악 으악 이거. 근데 이런 올리면 소개팅 전에 입안에 꺼지 같은 거 넣고 가다가 소개팅 할 때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갈 때 아, 뭐, 이렇게 누구 하다가 진짜, 한번 해보시죠. 됐어요? 되긴 했는데. 아, 이게 뭐야? 전날에 잘 때 입안에 넣고 자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휴지 좀 주시겠어요? 근데 이러면 호러일 것 같아요. 전날에 틀림없이 넣고 잤는데 네. 아침 일어나 보니까 없어. 근데 이거 떨어져 있지도 않아. 아, 아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잘 때 맞아요. 저 이가리 방지 그거 끼고 자잖아요. 이걸 하나 더 달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저 이제 부자? 부자 되는 거예요? 저도 쇼츠에서 본 팔자주름 마사지가 하나 있는데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네. 이걸로 팔자 이렇게 조금씩 펴주는 거예요. 네. 어쩌십니까? 어? 효과는 있는데 빨개요. 아, 근데 비비를 바르면 되니까. 제가 좀 한번 웃었잖아요. 네. 다시 돌아왔는지 한번 봐주세요. 좀 나요? 그래도? 아, 그래도 좀 낫네. 예. 근데 이런 거 자주 하면은 자극적일 것 같은데 부작용 같은 거 없을까요? 아, 부작용 있을 수 있죠. 피부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기미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어요. 색소침착 같은 게. 그래서 사실 엄청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너무 팔자주름이 컴플렉스인데 급하다 이럴 때는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그것도 별로일 것 같고 아, 오늘 너무 웃었는데? 너무 빨갛고 팔자 너무 심한데? 집에 오면서 이거 살짝 요거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적 수술이나 필러 맞은 사람도 해도 될까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삼각존 안에 원래 귀족 수술이나 필러를 넣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해도 될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이미 귀족 수술이나 팔자가 이 삼각존 바깥으로 넘어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팔자주름 때문에 이렇게 손 넣고 하는 게 차라리 애초에 생기지 않게 좀 조심하거나 시술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팔자주름이 잘 생기는 습관과 팔자주름 개선 시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팔자주름에 안 좋은 습관이 있을까요? 잘 때 어깨도 불편하고 막 이럴 때 엎드려서 자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고개는 그러면 옆으로 이쪽이나 이쪽으로 돌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찡 눌리게 되죠. 그럼 이게 잠깐은 괜찮은데 몇 시간씩 눌리면 주름이 가죠. 저도 그렇게 잤어요. 아, 그래요? 네. 피디님들 그렇게 주무신 적 없어요?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그쵸? 아. 엎어져가지고 고개를 그러면 이렇게 박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찡! 근데 저희 환자분들 오실 때 보면은 네. 팔짝 웃는 게 직업이신 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살짝 이제 가식적인 웃음을 보여주는 직업은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엄청 잘하시는데요? 평소에 가식적으로 사시니까 굉장히 잘 나오네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진짜 찐텐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렇죠. 경우는 좀 맞아요. 예. 그리고 성격상 사람들 네. 만나면 막 네.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E MBTI E 네, E 같은 성격들은 이제 만나면은 어머 너무 반가웠어.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면서 이제 진짜 찐텐으로 웃으시니까 이제 주름이 좀 심해져요. 근데 사실 팔자주름은 골격 구조 자체로 인해서 원래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맞아요. 광대가 튀어나온 분들이나 뭐 입이 튀어나온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쉽게 잘 접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 탄력이 없는 분들도 피부가 늘어지면서 이제 잘 생기게 되죠. 네, 피부가 얇고 건조한 분들은 네. 실주름이 좀 빨리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여기가 좀 통통한 분들이 있어요. 팔자 네. 위에 살이 통통한 분들은 네. 이 부분이 높아서 팔자주름이 심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해서 여기가 좀 낮아지면은 네. 팔자주름이 좀 덜 심해 보이기도 해요. 다이어트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근데 저는 이미 팔자주름이 생긴 사람한테 필요한 시술이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팔자주름에 가장 좋은 시술은 필러기는 해요. 근데 히알루론산 필러도 있고
연구 필러도 있고 엘란스 같이 또는 지방이식도 있고 주베룩, 스컬트라, 울트라콜 등의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등등도 있는데요. 사실은 팔자주름에 옛날부터 써왔던 히알루론산 필러만큼 잘 펴지는 게 없기는 해요. 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나는 싫은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수정이 가능한 유일한 게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가 됩니다. 그렇죠. 녹여버리면 되니까. 네. 다른 것들은 모양이 마음에 들게 하기도 좀 어렵지만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수정이 안 되기도 해요. 네, 나이대별로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20대 초반에는 필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심한 분들은 10대 때도 팔자주름이 심한 분이 있기는 있어요. 네. 제가 프로듀스 101 때 센터에 서신 분을 봤는데 그분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도 팔자주름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분들도 있기는 있다. 근데 뭐 10대부터 하긴 좀 그렇고 2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해도 되겠죠. 그리고 20대 중반부터는 실주름이 진짜 생길 수 있는 때라서 리주란 같은 걸 해서 스킨 부스터를 해서 실주름에 조금 강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은 팔자 위에 살이 이렇게 처져서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끌어올려주는 실리프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정말 또 나이를 더 많이 먹는다 실리프팅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팔자 필러라면 이동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사실 이동 때문에 녹이는 사람은 1년에 뭐 한 번, 두 번 뭐 네. 있을까 말까 뭐 그 정도죠. 네. 그래서 필러를 이동을 좀 적게 하는 방법이 있죠. 조금씩 하고 이제 셀 테크닉을 사용하고 이제 경계분을 좀 비워두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네. 무난하지 않을까. 옛날에 저희가 올려둔 영상이 있어요. 맞아요, 팔자 필러 이동 덜하게 하는 방법. 네. 그거 봐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팔자 부분이 꺼져 있는 게 정상이기는 해요. 우리나라 사람만 꺼진 게 아니라 있는 외국 모델들이 있는 그런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서양 모델, 20대 초반의 모델도 팔자가 있을까? 언제 가셨어요? 옛날에. 결혼 전에? 옛날에.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모임에 갔는데 다 있는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아 이게 남녀노소 서양 동양 구분할 거 없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나라 배우들도 보면은 다들 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는 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진짜 팔자 필러 제가 칭찬 듣기 위해서 완전 빵빵하게 확 이렇게 피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빵빵하게 해드리고 조금 꺼지면 또 저 꺼졌는데 아 네 하세요 이렇게 계속 병원에 오시게 만들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득인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득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막 완벽하게 빵빵하게 하기보다 나중에 실주름 생기지 않게 그게 제일 중점으로 해서 적당히 유지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제일 예쁜 거고. 네. 네. 팔자주름을 완화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병원에서 뭐 다양한 시술들도 있고 각자 상황에 맞게 노력하신다면 뭐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